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닝이에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 저 중간고사 끝났어요 라고 한것 같은데 지금 벌써 또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험을 3개나 봤는데 지금 아직 시험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게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사이에 또 레포트도 있고 토론도 있고 과제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나 대학교 때 어떻게 다녔지? 2학기 때는 조금 더 유튜브랑 이런 거에 좀더 매진을 하고 싶어서 최저학점만 듣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어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뷰티보다는 사실 브이로그를 많이 보는데 브이로그가 언제 올리냐면서 진짜 하도 제가 안 올리니까 제 양심에 너무 찔려가지고 제가 저번에는 보그 영상 브이로그를 올렸잖아요. 이제 저도 이렇게 일에 있어서 분별해서 착착착착 해갈 수 있어서 시험 기간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는 제가 좀 간단하게만 그냥 외출하고 올 일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또 머리가 좀 최근에 좀 망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자 쓰고 다닐 일도 많고 해가지고 화장을 조금 더 가볍게 할 일이 많았었는데 오늘 또 메이크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색초 메이크업보다는 약간 쌩얼인가 싶을 정도로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랑 이제 간단한 기초 케어. 저는 날씨가 좀 더워질 때는 기초 케어를 좀 간단하게 생략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또 생략한 만큼 피부 케어라든지 그런 수분감도 채워줘야 되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또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랑 좀 수다를 좀 떨어볼까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카메라를 이렇게 보면서 혼자서 뭔가를 말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무슨 라이브 방송이었으면 소통을 할수 있을 텐데 아무튼 오늘 컨셉은 아주아주 아주 편안한 룩으로 도서관 공부하러 가는 아무튼 그런 아주아주 아주 가벼운 느낌 보여드릴게요. 그럼 시작! 우선 점점 이렇게 무더워지는 날씨 때문에 기초 케어 첫 단계로 패드 제품들을 진짜 진짜 많이 애용을 하거든요. 이거저거 좀 많이 바르기도 하면은 얼굴도 무거워지고 흡수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뾰루지가 한번 생기면은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느끼는 건데 뾰루지 진짜 없어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원래도 제가 몸에 좋다는 영양제들을 많이 챙겨 먹긴 했는데 요즘 들어서 더욱더 건강 보조식품들에 대한 필요성을 더 많이 절실히 느끼면서 챙겨 먹는 것 같아요.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장점이 정말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제가 좀 사용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릴 수 있다는 그런 점이 가장 최대의 장점인데 제가 최근에 사용해봤던 뭐 기초, 선크림, 뭐 색조 제품군별로 비교를 해보면서 사용했을 때 장점, 단점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얼굴이 점점 건조해져가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패드는 바로바로 이 제품들, 스킨푸드 제품들입니다.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 당근 패드랑 미나리 패드 이두 개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들이 좀 달랐는지 비교를 한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들에서 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했던 이 당근 패드 그리고 요거는 제가 스킨푸드에서 새롭게 출시된 파슬리 패드 미나리 패드거든요. 지금 요 녀석은 보이시나요? 거의 다 사용을 해갔는데 특히나 이런 기초 제품들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좀 해보고 그리고 제 피부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두 제품 모두 너무 저한테 잘 맞고 특히나 이 당근 패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올리브영 패드 제품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일단은 최근에 진짜 열심히 정말 잘 썼던 이 미나리 패드. 미나리 패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진짜 거의 다 썼죠. 보이시나요? 검은, 갈색 이런 점들이 점점점점 보이는데 이게 그냥 천연 모카씨 그런 성분들이어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었지만 남편은 처음에 이거 사용해볼 때 이거 뭐냐고 곰팡이 핀줄 알았다고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얘는 피지가 가득한 그런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들을 더 잠재워주고 잘 맞게끔 그런 패드입니다. 저녁에 세안을 하고 닥터 용도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진짜 순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요 여드름 보이시죠? 이 부위도 사용했을 때도 자극 전혀 없이 사용하기 좋았습니다. 당근 패드 못지않게 두툼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갈라가지고 얇은 패드 두 장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양볼에 얹어줘가지고는 한 5분? 10분? 이렇게 얹어주고 나서 마지막에 닦토로
활용을 해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그 이리 와! 보그! 이리 와! 이렇게 강경하게 말해야지 들어요. 보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속 카메라에 출연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지 자꾸 다른 데 가 있어도 되는데 저 뒤에서 이렇게 있네요. 진짜 진짜 많이 컸지 않았나요? 근데 우리 보그 아직 몸무게가 2.5kg밖에 안 돼요. 저희는 정말 많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산책 데리고 나가면은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우 애기네 애기 이러면서 애기 아니랄지 한 살 넘어서 애기 아닌데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카메라에 욕심 있으면서 막상 데려다 놓으면은 그 낯을 가립니다. 주인을 닮은 건지. 이렇게 좀 산뜻하게 각질과 피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싶은 그런 피부 컨디션일 때는 이 미나리 패드를 피부결이 진짜 많이 부들부들해졌어요.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은 아예 기초를 당근 라인으로 끝내버리려고요. 당근 패드는 이게 정말 솜니불 패드라고 불릴 정도로 두껍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엠보싱도 이렇게 잘 처리가 돼 있고 얘는 닦는 용도보다는 약간 좀 피부 진정시켜주는 그런 용도 위주예요. 좀 민감한 피부 진정시켜주는데 정말 정말 큰 역할을 해주는 요거 아까처럼 이렇게 절반 나눠가지고 요즘에 보면 젤리패드를 해가지고 되게 얇은 패드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패드보다 이렇게 반으로 갈랐는데도 더 두꺼워요. 이렇게 얼굴에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시원해. 너무 시원해요. 지금 제가 다시 세안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시원해요. 소리 들리시죠? 이 수분감도 장난이 아니고 이게 진정이 되는 그런 느낌이 확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내장을 저는 보통 붙여주긴 하거든요. 코에다가 붙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완전 팩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근 패드는 당근씨 오일에서 추출된 베타카로틴이 함유돼 있어가지고 피부 진정에 엄청 도움이 된다는. 확실히 당근 패드는 촉촉함이 더 남아있는 것 같고 미나리 패드는 조금 더 산뜻하게 남아있어요. 피부 컨디션 따라서 보습 진정이 필요할 때는 당근으로 피지 관리랑 좀 산뜻한 느낌 피부 관리를 할 때는 미나리 패드로 그렇게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당근 이제 모이스트 이펙터라고 앰플인데 이건 제가 사실 써본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 당근 크림.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거의 사용을 다 해가지고 얼마 안 남아있는 상태긴 한데 손등 사용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촬영하는데 무슨 소리가 났다 싶으면은 다 이 김보그 소리예요. 이렇게 약간 요거트 제형 그런 느낌으로 한 번만 바르기에는 저한테는 조금 부족함이 느껴져가지고 한두 번 레이어링을 해주는데 근데 이 제품은 레이어링 해주면 확실히 피부가 더 보들보들하니 아 그리고 아까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이것도 아마 따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출장 갈 때, 여행 갈 때 이럴 때 정말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오늘 당근 라인으로 이렇게 기초 케어를 해봤는데 이거는 또 제가 요즘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독도 톤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라운드랩의 자작나무 수분 톤업. 저는 이게 라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톤업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몰랐는데 선크림을 1g씩 발라야 된대요. 1g이 되게 작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새끼손가락 한 마디? 이 정도가 1g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톤업 크림 느낌처럼 톤업이 확 잘 돼가지고 머리도 이 끝이 뒤쪽이랑 끝이 포인트라서 이렇게 넘기고 있어야 돼요 항상. 아 그리고 머리 지금 제가 보시면은 이렇게 시크릿 투톤 염색을 했어요. 보시면 이 좀 어두운 머리는 탈색을 두 번 했고 얘는 지금 탈색을 세 번인가? 머리에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 자주 보는 채널에서 망한 머리 컨텐츠를 하시는데 그 망한 머리 컨텐츠에 제가 출연해볼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다시 이게 좀 복구가 돼가지고 아무튼 그분이 만든 탈색 샴푸가 있는데 요거 탈색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건데 보색 샴푸라고 탈색을 하면은 이렇게 노란빛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노란빛을 좀 잡아준다 이런 개념으로만 보색 샴푸를 사용했는데 제가 사용한 건 실버 그레이거든요. 실버 그레이 색깔로 머리를 좀 잡아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혹시 탈색 무인데
그레이 계열 좀 색깔 유지를 좀 오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 샴푸 추천드려요. 요즘 자주 사용하고 있는 요 제품 쇼미라는 제품인데 요 쇼미에서 나오는 쿠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쿠션도 패드나 선크림처럼 진짜 정말 다양하게 너무 많이 지금 사용 중이어서 토너 크림 먼저 한번 사보고 요게 마음에 들면은 쿠션도 한번 구매를 하자. 이게 약간 치약 같은 느낌인데 얘가 톤업인데 좀 베이스 역할을 좀 톡톡하게 해준다 해야 되나? 이거를 발라주고 화장을 하면은 메이크업이 무너지는 데까지 시간이 좀 되게 오래 걸린다 해야 되나? 이렇게.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목하고 얼굴하고 차이 나는 게 더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목에 화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톤업 크림으로 옷에 묻어나지 않게. 근데 톤업 크림 항상 잘 펴발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뭉쳐있어가지고 피부 진짜 좋아 보이지 않나요? 어디 간 거죠? 또 보여드릴게요. 뭐 당연한 것처럼 톤업 크림은 사실 그냥 톤업 요런 잡티 커버는 되지 않는다는 점. 근데 이렇게 해주고 컨실러로 약간 잡티나 홍조 같은 거 좀 가려주면은 정말 깨끗한 피부 완성되는데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이렇게 이마 쪽만 살짝 아주 살짝만 앞머리를 좀 재정비를 하고 오겠습니다. 토너 크림으로까지 피부 표현을 완성하고 뷰러는 또 안 해줄 수가 없거든요. 더보기에 써놓을 거지만 오늘 렌즈는 아이돌 렌즈의 유리알 원데이 그레이인데 머리 이렇게 바꾼 뒤로는 그레이 렌즈를 많이 끼는데 요새도 그레이 렌즈에 빠져가지고 역시 사람 취향이 막 바뀌나 봐요. 그리고 생략을 할까 하다가 요즘에 또 딘토꺼 섀도우에 제가 요즘 빠져있는데 여기서 제일 밝은 컬러랑 요 두 번째 컬러 요 두 개를 좀 섞어가지고 입술은 오늘처럼 쌩얼 같은 톤업 메이크업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제품 두 가지예요. 요거는 베네틴트 제품, 그리고 요거는 네이밍 제품. 일단은 먼저 입술에 베네틴트로 생기를 한번 줘볼게요. 저 고등학교 때랑 대학교 신입생 때 이게 진짜 핫한 아이템이어가지고 진짜 많이 썼는데 제가 좋아하는 또 태연 씨가 모델이셔가지고 다시 좀 핫해질 것 같기도 하면서 근데 이걸 조금 더 오래 지속을 시키기 위해서 저는 이 네이밍 제품 낙이라는 컬러거든요. 되게 레드 막 버건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발색하면은 이런 느낌이고 이게 여러 번 발색하면은 이런 느낌. 입술 전체적으로 안정한 이게 제가 베네틴트만 바르면은 입술이 되게 건조하더라고요. 그걸 좀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다 조금 더 하고 싶으면은 볼터치를 살짝만 약간 한 듯 안 한 듯 그냥 외출할 때 가볍게 할 수 있는 강아지 산책시킬 때 공부하러 도서관 갈 때 할 수 있는 가벼운 메이크업 꾸안꾸도 아니죠 그냥 안꾼데 꾸민 메이크업 안꾸꾸 메이크업 오늘 영상도 잘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더 요즘 제가 꽂혀있는 쿨톤 메이크업 있거든요. 핑크 쿨한 메이크업 꽂혀있는데 그 메이크업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보구가 지금 어디 나간다는 거에 좀 설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오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모자를 썼어요. 보구랑 같이 산책. 끝. 빨리 나가자.